자, 방송합시다. 아까 이제 켈트 쪽 가다가 뒀는데 바바리안 인비전도 이제 끝나가네요. 지휘를 까먹는 거 이미 까먹는 군단이 왜 이렇게 많은지. 턴 넘기죠. 저기 뭔가 이민족이 하나 있네. 캄푸스 부르군디가 포위됐다고 합니다. 사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록솔라니. 록솔라니, 록솔라니. 글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거를 어떻게 하면 한 번에 조질까? 누디스트. 이상한 말 만들어내지 마세요. 이상한 말 만들어내지 마세요. 한 번에 가둬가지고 지금 가두기는 굉장히 좋거든요. 가둬가지고 한꺼번에 어떻게 조져버릴 수 없을까? 마침 얘들이 딱 이렇게 갇힌 지형으로. 하, 이게 안 된다 이게. 아, 저기 구멍이 하나 있다. 저기 딱 구멍이 저기 하나 있냐. 여기 여기 여기. 그지? 안타깝도다. 여기 구멍 없었어도 그냥 싹 다 조져버릴 수 있는데. 아니면은 이게 1번이 아까 내가 저장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죠? 여기 이제 내가 방금 아까 저장해 놓은 건데, 그 다음에 애초에 이거를 만약에 불러와서 저거라에 불러와가지고요.
트라마가 봅시다. 내가 너무 귀찮아서 새끼들을. 자, 록솔라니가 다시 또 죽음의 판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거 뭐 디미디일 거 그죠? 자, 그 작업해 봅시다 이거. 일단 좀 틀어막고 그죠? 제로 요것도 틀어막아요 그죠? 이야, 한 번에 지금. 하하. 독슬란이 망했습니다. 야, 이건 전략이 승리다, 이거는. 작품이다, 작품. 그죠? 야, 이. 이건 이제 작품이다, 이거는. 야. 안 그래요? 한 방에 지금 록솔라니가 망했어. 한 방에 전투 두 번. 하하. 자, 여튼 다른 놈들도 저렇게 오면은 쓸어버려야겠네. 판단님 안녕하세요. 저게 도망갈 곳이 없으면은 이런 식으로 괴멸해버립니다. 유목 부대든 뭐든지 간에 토탈의 기본이에요 이게. 자, 프랑키 쪽에 있던 부대들은 옮겨주고. 예, 판단님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 부르군디 놈들, 부르군트 놈들이 공격했는데 다음 턴에 공격하면 되는 거고. 내가 만들어 놓은 부대가 이게 단가? 이밖에 없나? 중고병 부대를 하나 더 만듭시다. 켈트의 나체 전사 없을걸? 이게 게임에 따라서 다른데 아마 없을걸요? 세 부대가 다 했나? 디미지 다시 반란이고요. 저럴 줄 알았지.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지금 종교 때문에 한창 저쪽 지방이 개판이라서.
얘들은 DVD 쪽에서 계속 준다면서 그 개종 시켜주고. 뭐야 이 새끼는. 잠깐만요. 아마 없을걸요? 내가 알기로 없어. 이게 로마 토탈 원본엔 있지 싶은데, 나체 강전사라는 놈이 있잖아. 근데 여긴 없을 거예요. 잡았습니다. 예, 그래야 되나 봅니다. 이 뭐야? 뭔데? 내가 이런 거까지 일일이 해야 됨? 병이네. 프레쉬 워리어스 have arrived. Perhaps it is the time to send them to kill the enemy. 좀 지휘하는 대로 움직여서 좋겠다, 친구들아. 대충 다 처리해 줬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많이 죽었어? 뭐 이렇게 많이 죽었지? 자, 턴 넘기죠. 자, 얘는 아킨콤으로 가고. 살로나가 털렸네요. 누구한테 털렸는지 모르겠다. 그 아까 우리가 전멸시킨 그 아 반달놈들은 털렸군요. 훈족은 지금 시르미움 쪽에서 깔짝대고 있고요. 턴 넘기죠.
마이카노 훈조. 얘 지금 시름이온 근처에서 개 처맞고 있나 본데. 그치? 자, 디미디 포위합니다. 얘는 브로 근처에서 재훈련해주고 자, 얘들은 이제 만주볼 판을 찾아서 동쪽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아킨쿰인데 저 아래 쪽으로 반달 새끼들이 이탈리아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지. 그죠? 쟤들을 잡아줘야겠죠. 반달 놈들입니다. 반달. 반달도 아까 그 록솔라니처럼 싸먹을 수 있을까? 얘들 왜 이렇게 막 나눠져 있냐? 따로 노냐? 쟤들 자기들끼리. 다 해준 거죠. 요거 디미디에서 이게 뭡니까? 베르베르 놈들이 공격해 왔는데 얘 혼자 궁기병이지. 자, 사막 도적대 새끼들입니다. 도대체 이거 잡는데 왜 그렇게 많이 죽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대충 이긴 듯. The enemy flee from the field like frightened goats. Hunt them down and slay them all. 나머지 군대는 전부 다 그냥 농부들이에요. 데미디에서 나온 반란군들이기 때문에. 그쵸, 베르베르는 그런 나라지. 날 괴롭게 했던 국가죠. 도적대 새끼들.
예, 마지막으로는 사산조입니다. 명백한 승리. 자, 디미디 점령했고. 봅시다. 디미디가 지금 포교가 이게 뭐지? 느릿느릿 뛰고 있는데. 얘들 보내줍시다. 브로운트는 더 이상 있을 거 없고요. 얘들은 이제 그 오른쪽으로 갑시다. 그렇죠. 아니 후방에서 또 반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디미디도 반란이 일어나거든요. 결국에는 진압하기 좀 힘들죠. 우리가 반달 친구들이 저 근처에 있지 않나? 반달 친구들이 이 근처에 있었던 것 같은데. 저기 있군요. 저 새끼도 어떻게 잡아야 되는데. 사람 귀찮게 한다 그지? 자 요건데 이렇게 하면 그래도 군대 꼴이 좀 갖춰지네요. 요 새끼 넘기죠. 디미디는 사실 개종 될 때까지 계속 이렇게 짱박히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겠죠. 자, 틴지 포위합니다.
저건 또 뭔데? 뭐야 이거는? 반달놈들이 이제 해안가에 합류할 모양인데. 자, 사루나 쪽 내려갑니다. 얘들도 따라 내려가고요. 이 새끼 자 턴 넘겨주겠습니다. 디미디스 또 반란이네. 뭐 하나 짓지를 못하네. 저건 또 뭐야? 미안합니다. 잠시만요. 로드에서요. 우리가 귀찮기 때문에 저렇게 되면 저게 반란 일어날 때 이렇게 지역에서 고용 가능한 병력들도 같이 이제 반란에 참여하거든 참여하더라고요. 이게 뭐지? 줄게. 방금 200원 주면은 공개 안 한다 그러지 않았나요? 개구라지 왜? 왜 반달은 200원 가지고 나한테 불알 쳤을까? 자, 디미디 포위합니다. 기만. 자, 튼지. 네, 튼지 점령합니다. 얘들 왜 기독교 100%고? 골치 아프구나. 여기는 여기 또 아프리카는 또 로마 땅이잖아 그죠? 얘들은 카랄리스인가 아무튼 여기 점령을 합니다.
아무래도 종교 때문에 고생을 좀 하네요. 종교만 아니면 뭐 도주연하고 이용열. 네, 알겠습니다. 세력 지도자인가? 아니죠. 세력 후계자. 아까는 장군도 있더니 왜 이번엔 부대장군 있어? 넘깁니다. 반달놈들 위로 간다. 틴즈에서 폭동. 부르군트하고 동로마가 동맹이랍니다. 여기 베르베르 쏘잖아, 그지? 이거 점령 끝이잖아, 얘들. 헐. 얘들 금갈이라고 지금 전력비가 저렇게 나오는 거야? 카랄리스 포위합니다. 일단 요 친구들은 살로나를 점령하도록 합니다. 어쨌건 전쟁기지가 하나 있어야 싸울만 하겠죠. 지도자 있고 이거 지금 후계자잖아, 그죠? 그럼 사실상 이것만 잡으면은 그냥 저 둘만 잡으면은 그냥 브루군트는 끝인 거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잡았정. 얘가 세력 후계자고, 그지?
그쵸, 그러면은 세력이 그냥 멸망하거든요. 호드가 안 되고. 캄푸스 바바리쿰입니다. 롬바르드는 아유 여기까지 왔네. 얘들은 훈족은 시르미움에 대해서 아직 미련을 못 버렸고요. 넘깁니다. 카랄리스에서 공격 받았는데 필거 아닌 것 같은데 공격이 오네. 카랄리스 점령했습니다. 이제 계정이 손끝만큼 빨라지겠네요. 그 우리 그 반달 친구들은 이제 이탈리아로 그냥 몰려갈 모양인데. 새끼들이 계속 방황하든가. 자, 일단 여기 그 정리 좀 합시다. 얘들 살로나로 들어가고 자 이렇게 되면 풀군단이죠, 그죠? 요걸 가지고 이요 새끼들을 다 조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머리를 좀 짜봅시다. 머리를 좀 써봅시다. 자 일단 여기를 틀어막아요. 아 여기는 카르툼에 있는 병력으로 틀어막고 되어있네. 자 여기 틀어막고요. 이 공구리 치는거예요. 공구리 치는거 일단 메디올라님하고 외부로 통하는 길을 막습니다. 그럼 이제 요 지역은 완전히 고립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기다리는 거지. 덫을 파놓고 누가 뒤지나 한번 보자. 내가 게임을 이걸 오래 하다 보니까 귀찮아져가지고 훈쪽은 아직도 싫으면 보이고 있네. 쟤는 진짜 저기가 아니면 안 되나 보다. 자, 반달 비쿠스 반달리. 비쿠스는 라틴어로 중심지 그런 의미고요. 지도자 세력 후계자 한꺼번에 있네. 캄푸스 바바리쿰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 바바리안이 땅 그런 의미입니다. 그 로쿠스 바바리 땅 이름 지금 나오는 로쿠스라는 것도 땅 그런 의미고요. 라틴어로 그런 의미입니다. 자, 캄푸스 바바리쿰. 아, 요로도 하자. 내 생각엔 아마 여기 아유 저장 예쁘네. 얘 있죠, 세라피오. 쟤만 잡으면은 이제 쟤만 잡고 퇴각하면 부르군트 놈들은 이제 망하는 거거든요. 굳이 저걸 유목민족으로 우리가 만들 필요 없죠. 문제는 이제 얘만 어떻게 하면 잡아 끌어내가지고 이제 이기는 잡느냐라는 건데, 쟤만 잡아야 되거든요. 얘만. 자, battering ram is at the gate. Our warriors attack. Now is the time for great deeds. The gate is broken. Your warriors have done brave work with. The enemy walls are down. Our warriors will take their reward in blood and treasure. 미국인들처럼 그 브로건트 놈들이 그렇게 상 그렇게 이제 멍청하겠습니까? Our warriors have taken the walls. Now the streets will run with blood. 자, 이제 퇴각합니다. 이 상태로 공성을 이겨버리면 브루군트가 이제 그게 돼버립니다. 유목 상태, 유랑 상태가 돼버리면서 이제 우리가 귀찮을 게 하나 더 늘어버리게 되겠죠. 자, 박수 칠 때 떠나란 말이 있죠. 캄푸스 바바리쿰에서 브루군트 놈들이 다 죽음. 그 다음에 충분히 했다. 수고했음. 아니다, 얘들로 그냥 이거 점령해버리면 되겠네.
쟤들은 얘들은 아래쪽으로 갑니다. 쟤들까지 위로 갈 필요 없고요. 그럼 지금 다 조치해 준 거죠? 자, 디미디 틴즈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근데 다시 점령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반달놈들이 이탈리아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이탈리아로 들어왔는데 쟤들은 지원해주고 계속 만들어져요. 어차피 우리 돈 많잖아요, 그죠? 쟤들은 세 턴 남았고 여부대 움직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지금은 되게 별론 같네. 이거를 어쨌든 쟤들은 아마 이탈리안으로 들어올 거거든. 이탈리아로 안 들어올 리가 없단 말이야. 그럼 여기 길을 좀 터주고 얘들은 이제 여기 스탠바이 해주고 얘도 올려주고 이렇게 자 공구리 칠 준비하고 자 얘들은 비프쿠스 바발 캄프스 바바리쿰 구비해주고 요 위쪽으로 나중에 슬라브 놈들 나올 거예요. 이건 함락 못 시킬 것 같은데, 그지? 아, 내 포위도 안 해놨구나. 자, 얘들은 사르마타이로 가봅시다. 자 공구리 치고 틴즈 포위한 상태죠. 금갈 농부들인데 헐. 야 금갈 농부들한테 어떻게 겨루글리스들이 아무리 금갈이라 그래도 이게 좀 심하잖아요. 거기 이 새끼들은 왜 금갈인 거야? 헐. 미안합니다. 이거는 내 자존심이 내 게이머로서의 자존심이 허용하지 않는다. 질 거 아니야, 그죠?
아. 이길 수 없을까? 농구도 왜 이렇게 잘 싸워요? 좋은 패배다. 여긴 왜 반란군이 늘었어? 아까는 이만이 없었는데. 아휴, 됐습니다. 천천히 하지 뭐. 이제는 막바지라 귀찮다. 훈적은 결국 시르미움을 못하는 것이 꼈고, 반달족은 터치에서 벗어났네. 집에 놀란 이용으로 퇴학해주고. 자, 반달은 깼습니다. 인위적으로 깰수 있습니다. 그냥 아까 내가 록솔라인을 잡은 그 공구리가 워낙 멋졌기 때문에 한번더 해보고 싶었을 뿐이지. 저건 어떡하노? 얘들은 어디서 자꾸 오지? 분명히 아프리카는 지금 그 카르타고는 얘들 땅이 아닌데. 잘 모르겠네, 어디서 오는 건지. 얘들은 두 턴 남았습니다.
쟤들은 살로나로 회군해 줍니다. 별 뭐 의미 없겠다 여기서도. 그다음에 반달리, 비쿠스 반달리는 한 턴 남았는데. 아 여기도 하나 있군요. 얘들 잡아도 게임이 끝나진 않겠네요. 끝날까 싶어가지고 한번 확인해봤는데 한 턴 남았고, 얘들은 살로나로 돌아가고. 자, 이탈리아 쪽에도 한 군단 만들어집니다. 요 군단은 카르타고 쪽으로 와줄 겁니다. 카르타고에 근데 병이 엄청 많네. 이 병까지 해결 못하겠는데. 디미디는 한 턴 남았고요. 아 지금 남쪽 전선이 굉장히 난국이네. 종교 문제 때문에 진격이 안 되는 거는 그렇다 치고 안 풀려 게임이. 그냥 게임이 풀리지가 않네요. 어째야 될지. 비쿠스 반달리가 함락됐습니다. 무혈 점령됐네요. 지원군들은 다들 늦게 온답니다. 지금 아군 장군 죽은 거지. 미안합니다. 다시 해보죠. 아군 장군이 죽다니. 제일 큰 미스터리는 왜 자꾸 사막 너머에서 베르베르 놈들이 나오느냐라는 건데, 그냥 그게 제일 이상해요. 쟤들 디미디하고 여기 말고 땅 없을 텐데, 아, 디미디하고 틴제 말고 땅이 없을 텐데. 레프기스 마그나가 쟤들 땅인가? 그거 되게 나쁜데.
fresh warriors have arrived. Perhaps it is the time to send them to kill the enemy. 적군 잡았고요. 이번 전투도 참 되게 안 풀리네요. 그냥 표현 그대로 지리멸렬하네. 자, 디미디에서 하, 쟤들 왕을 잡았는데 우리 군대는 지금 거의 뭐 괴멸 상태다. 그래가지고 금갈롱 미인을 못 이길 텐데. 초파 기병 돌격에다 버티는 거 좀 봐. 그것도 농민병이. 자, 거의 다 잡았고. 자, 무적의 금갈로 민병. 또 어딨노? 대장을 맨 먼저 잡았어야 되는데. 자, 이겼습니다. 4,000명 잡았네요, 이 전투에서. 근데 점령해봤자 이거 또 개종은 거의 다 됐네요. 여기는 개종은 거의 다 됐네. 개종 다음이 또 문제네.
60%입니다. 많이 올랐네요. 지금 이 병력 가지고는 안 되고요. 이 병 가지고 시칠리아 정도 남아 함락시킬 수 있을 거고. 반다 새끼들은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모양입니다. 이겼네. 이건 적군이요. 하하. 반달은 그냥 저걸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자, 비쿠스 반달리 점령했고요. 용병이 있네요. 저희들은 사라마티아 쪽으로 고트즉 예, 다키아는 지금 그냥 빈 땅이죠. 훈족은 아직도 그 시를 미움을 가지고 지랄하고 있고. 징하다 저 새끼들도 참. 더 넘겼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그럼 방송 영상 좀 끊을게요.